여덟 장인 히트메이커 아니신가요? 아. 엄마 친구분 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워드 딜리버리맨 어딜맨 최광호입니다. 저는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글로벌 K-POP 차트인 서클 차트의 총괄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음악 차트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1위라는 가수도 있지만 가수를 도와주는 수많은 종사자들도 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음악사람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시상식을 만들어 보자. 그거를 배달하는 것을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들만의 특별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트로피도 배달할 겸 제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굉장히 바빠서 섭외가 됐을는지 잘 몰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지금 뭐 최고의 제작자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시상식 한번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우, 이거 첫 촬영부터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여긴가 보네. 예, 서클 차트에서 배송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여덟 장인 히트메이커 라돈님 맞으십니까? 아, 네, 여덟 장인 히트메이커. 아, 예. 잘 맞습니다. 찾아왔네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광호 형 뭐 하세요, 여기서? 광호 형 아니고, 네. 시상식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아, 시상식이요? 예. 시상식을 일단 들어오시죠. 예,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배달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상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서클 차트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 방문형 시상식. 자,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은 2010년대 여자 아이돌 역사에서 빼놓고는 아예 얘기를 할 수 없는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이십니다. 지금 4세대 대표 걸그룹을 직접 제작까지 하신 K-POP 여돌장인 블랙 아이드 필승 라도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얘들아 너무 가증스러워. 야, 야, 얘들 로 와봐. 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 아,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 아이드 필승의 라도라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우리 같이 한 15년 전에 고생 많이 했었는데, 한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기획사 사장님이 되셨고, 저는 이제 배달 쪽으로서. 아, 총장님이시잖아요? 예, 아무튼 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도 하면 최고의 프로듀서, 작곡가, 또 제작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음악업계 시작할 때는 가수로 맨 처음에 기억이 썸데이라는 가수로 시작하게 됐죠. 맞습니다. 가수 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본명을 얘기해서 주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배고파. 주영이. 진짜 이 업계에서 주영이라고 부른 사람 없는데. 아니, 그 당시에 네. 이제 제가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지 되게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아니, 주영아 하지 마! 그러셨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게 성공한 자리에 예전에 제가 아꼈던 동생인데 잘 됐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아직 성공은 아니고 과정이라서.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겸손한 마음도 갖고 계시니까 분명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얘기는 별로 길게 안 들으시는데. 겸손한 얘기는 재미가 별로 없어. 물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니, 그렇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곡가로서 이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시기가 이제 2011년, 12년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허각의 헬로우라든가 트러블메이커, 포미닛의 볼륨업. 네, 이때 네. 어떻게 곡을 쓰고 이제 어떻게 히트되는지 그런 거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썸데이를 할 때 완전히 히트메이커 분들 그 리스트업을 이제 회사에서 주잖아요. 저는 이분들한테 받고 싶어요. 뭐 이분한테 받고 싶으면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 회사에서. 그렇지. 썸데이한테 누가 곡을 써주냐, 나 같아도 안 써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주성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썼던 게 허각의 헬로였었어요. 그에 똑같이 같이 곡을 썼던 게 트러블메이커였던 거. 그게 이제 같이 터진 거죠. 트러블메이커 할 때 꺼내야 되는 얘기가 그 앞에 인트로 그 휘파람. 네네. 그걸 원래 라도 씨가 직접. 네, 맞아요. 사실 한 거죠. 트러블메이커 인트로를 할 수 있어요? 녹음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이 소리잖아. 원래는 휘파람이 없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뭔가 한 2% 부족한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앞에다가 한번 휘파람을 불어볼까? 해서 시작됐던 게 그렇게 된 거죠.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드디어 히트메이커다, 보증수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슬슬 듣게 하는데, 그게 바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박보람의 예뻐졌다 썼고,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이거 썼고, 트와이스의 이제 우아하게. 터치 마이 바디로 음악의 전반전, 후반전이 나눠져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터치 마이 바디 전까지는 머리로 계산하면서 쓰고, 돈 벌고 싶어서 쓰고,
트러블메이커는 그냥 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헬로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던 곡인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 감각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랬다가 터치 마이 바디 때부터 감을 조금씩 잡기 시작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네. 12년에 이제 떡상을 하다가 2013년에 약간 주춤을 하세요. 아, 저희 운세가 있네요. 아, 예,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라도 작곡가한테 곡을 맡기면 무조건 뜬다. 이런 공식이 나왔던 2013년, 15년에도 아쉬운 곡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숭두명 또는 이제 띵곡이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젖은 낙엽송이라고 해요. 이렇게 젖은 낙엽이 쓸면 잘 안 쓸리잖아요. 안 움직이고 계속 버티는 곡들이 있어요. 틴탑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효린 주영이 불렀던 지워라는 지워. 노래가 젖은 낙엽송에 해당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가수들 나오면 이제 줄 세우기 하면서 차트가 쭉 빠지잖아요. 네네. 그때도 꿋꿋하게 나는 700이야. 700이요? 예, 그 노래. 그 노래가 아, 지하 한 10층 되네요. 저희는 서클 차트니까. 예, 예. 제가 이제 2014년, 15년 봤을 때 이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하고 이제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이제 두 곡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하나는 이미 그 당시에 정점을 찍었던 시스타라는 가수였고 하나는 이제 JYP라는 거대 기획사가 준비하고 있는 신인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뭔가 프로듀서가 이름을 알리려면 여자 아이돌과 붙어가지고 히트가 되면 같이 뜨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시스타가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닿은 거예요, 운명적으로. 저희랑 앨범 3장만 같이 하자. 내가 1등 만들어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포스가 1등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멋지다. 근데 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부사장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었었어요. 트랙도 없어요. MR도 없고. 근데 그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나는 위기에 약한 놈인가? 내 감각을 믿어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8마디 띵띵 띠리띵띵 그 브라스 구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트를 치면서 그쵸, 그게 뭐 거의 뭐 네, 그거를 들으시고 JYP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아, 결국은 이제 이 터치 마디 바디 때문에 터치 마이 바디 때문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터치 마이 바디 때문에 네, 네, 네. 결국은 이제 트와이스 우아하게도 작업을 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네. 그때 당시에 16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진영이 형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터뷰에서 힙합과 락과 댄스가 접목된 아이돌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저한테 그런 트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JYP 창사 이래 뭔가 외부 작곡가가 데뷔 타이틀을 맡은 게 저희가 처음이었고 이슈가 많이 됐었죠. 세상 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제 2016년, 17년 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트와이스랑 달리게 되는 거죠. 트와이스의 뭐 치어럽, 티티, 라이키 어마어마했죠. 그냥 네네. 저희는 진짜 궁금한 건 라도의 작곡곡은 어떤 건지 그런 거 알고 싶은 뭐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산하가 돼요. 아, 산하가 된다? 그 가능한가 근데 이게? 산하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산하가 어울리는 창법과 뉘앙스와 음역대가 있는데 내 편할 대로 쓰면 그 친구들한테 곡을 주면 이 친구들에 대한 색깔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서도 가이드를 뜨면서도 그 친구들의 느낌이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떠올랐을 때 친구들이 부르면 딱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빙이 된다. 자, 2017년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트와이스, 시스타. 2018년 되면서 에이핑크의 뭐 1도 없이 응응. 1도 없이요? 1도 없어.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에이핑크 1도 없어. 응응. 그다음에 이제 덤더덤. 덤더덤이요? 덤더럼. 덤더럼.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곡. 네,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솔직히 여 아이돌을 제작하는 제작자는 와서 써주십시오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많은 가수들 중에서 왜 청아를 이렇게 내가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운명이에요. 아, 그것도 저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그것도 운명이에요? 네. 아, 예.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 딸 중에 아이돌 하고 싶다라는 친구 있는데 네가 곡을 좀 주면 안 돼? 그래서 엄마 뭐... 아, 이제는 곡 청탁이 이제 어머님한테도 네. 가네요. 아니, 무슨 곡을 예. 엄마들끼리 얘기하냐고.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엄마 그때 얘기했던 친구 딸 있지? 뭐 IOI라네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어머님 아시는 분 따님인 거예요? 네, 엄마 친구분 딸이에요. 청아가? 네. 아.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네. 청아가 앨범을 냈어요 그때. Why Don't You Know라고. 제가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이 친구 되게 잘한다. 엄마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세 번. 아들, 엄마 친구 딸 있지? 그래서, 아, 누군데? 청아 알지? 그때, 청아 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희 회사 대표가 나도야 청아네 회사에서 곡이 필요하대. 그래서
한다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네. 계속 얘기는 하셨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 아니죠. 그 청아라는 네. 아티스트의 가능성과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이제 저 우연히, 친구 내가 해볼만 하겠다. 우연히 이렇게 운명처럼 이렇게 아다리가. 네, 아다리가 맞은 거네요. 그죠? 아다리가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아다리. 예, 뭐, 예, 이해하고 있어요, 아다리. 이제 타 기획사 가수들을 히트하는 이제 히트 프로듀서. 네. 이런 걸로 이제 각광을 받고 게 되다가 제가 이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탯이 맨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작을 하게 결심이 됐는지 이런 게 되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되게 우여곡절이 심했어요. 오디션을 봐도 4명, 5명, 1명 제가 JYP 비공개 오디션을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때 시은이가 있었어요. 아, 저런 친구 참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하고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JYP에서 연기자 파트가 없어져서 시은이가 붕 뜬 상태였었어요. 근데 직원이 PD님 저기 JYP 시은이라고 있는데 소개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끼쳤는데 야 너무 좋지. 그래서 그 박남정 씨랑 같이 왔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시은이를. 대한민국의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은 저희한테 곡 받으러 다 오신다. 곡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꿋꿋이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됐었고 윤희, 이 친구도 원래 연기의 일을 준비했던 친구인데 처음 보자마자 연예인이다 싶었어요. 난 얘랑 무조건 해야 되겠다. 윤희도 오게 된 거고. 좀 말렸죠, 제가. 사실 말렸는데 네. 어떻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이제 네. 스테이씨의 프로듀서로서 스테이씨 멤버의 특징 및 장점 가수면 목소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소리로 뽑은 친구. 수민이도 원래는 지금의 톤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창법까지 바꾼 친구고 윤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 소리도 못 냈어요. 근데 톤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 친구 연습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성만 알려주고 6개월, 1년 월평을 하면 할수록 애가 갑자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컬까지 됐고 제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컬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었어요. 이런 톤은 없다 한국에. 그리고 머리가 원래 길었었거든요. 중성적인 느낌을 살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단발로 잘랐더니 완전히 이게 딱이 된 거죠. 시은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렸었어요. 뭔가 성악 같은 느낌이다, 뭔가 목소리가 너무 튄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더 장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메인보컬을 시켰던 거고 세은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라도 씨가 네. 뭐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고생들이 지금 네. 제작을 하시면서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방치였었잖아요. 방치 회사에서는. 방치. 아, 죄송합니다. 뭐 제가 방치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 뭐 예. 저는 가수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은 만나주질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시 친구들한테는 일이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이런 곡을 쓸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뭔가 애티튜드로 너네가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이셨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2부에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도 씨가 작곡한 노래들 중에서 어떤 우리 대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 재밌겠다.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 그때 미친 척하고 하죠. 그래. 오케이. 좋아. 한번 하자. 렛츠 고. 엔정 행동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 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